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 등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 오는 5월 한국에서 만납니다. 얼마 전 KBS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큰 주목을 받은 트바로티 김호중 씨도 이번 공연에 나서는데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미리 만나보시죠. 이정은 기자입니다.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의 대표적 관현악단인 뉴욕 필하모닉. 여기에 네덜란드 왕립악단 로열 콘서르트 헤바우까지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장과 수석 연주자 등 40여 명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세계 4대 악단 단원들의 공동 연주는 이번이 처음, 곡 선정도 파격입니다. 정통 클래식이 아닌 스타워즈 등 대중에 친숙한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대표작들로 호흡을 맞춥니다. 곡 자체가 좀 어렵고 빠른 곡이라서 팔이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도 하고 특히 이번 무대에는 트바로티로 불리며 장르를 넘나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와 협연자로 나서 클래식 초보부터 마니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There's no difference working with two different genres. I'm used to work with different genres in one concert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 with them both. KBS 주최로 열리는 최초의 만남 슈퍼클래식은 오는 5월 19일부터 닷새 동안 올림픽 체조 경기장 등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